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짠! 이렇게 예쁘게 수납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쓱쓱이는 예전에 만들었던 이렇게 색종이, 종이, 색연필을 지갑에 한번 꽂아 보았어요. 짠! 얇은 지갑인데, 너무 깔끔하죠? 자, 작은 쓱쓱이와 함께 오늘 예쁜 지갑을 간단하고도 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꼭지점을 잘 맞춰서 쓱쓱, 쓱쓱. 자, 그리고 이번에는 꼭지점에 맞춰서 반을 이렇게 내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잘 맞추고, 쓱쓱, 쓱쓱. 자,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자, 오른쪽 꼭지점이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에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쓱쓱 접어줬어요. 자, 벌써 반을 만들었어요. 엄청 간단해요, 지갑 만들기. 자, 이번에는 이쪽 왼쪽 꼭지점을 이번에는 반대쪽, 이쪽 편. 네,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접어줘요. 쓱쓱, 쓱쓱. 짠. 자, 그냥 두면, 이것 봐요. 벌어지죠? 자, 여기서. 위에 한 장만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쓱쓱쓱쓱. 자, 그리고 뒷장이 남았죠? 뒷장은 뒤집어서 그대로 아래로 똑같이 내려줘요. 쓱쓱쓱쓱. 짠! 안에 볼까요? 짠! 오호호호! 수납할 수 있겠죠? 뭘로 보지? 짠. 어? 가위도 이렇게 넣을 수 있네요. 짠. 가위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풀도 넣을 수 있고. 친구들, 용돈 받은 거 있으면, 여기 1,000원짜리 지폐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작은 슥슥이와, 예쁜 지갑 만들기 완성!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